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 제목에 보니까 또 애완동물 얘기가 나왔네요. 아주 귀여운 아기하고 Keeping pets may impact climate change. 이제 보통 애완동물 키우는 건 참 좋은 일이다. 뭐 발달에도 인간 발달에도 좋고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대요. 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While keeping a pet is seen by many as one of the great joys in life, there have been calls in recent years to address the ethical issues surrounding pet ownership. 자, 이게 이제 뭐 유기견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그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한테는 인생에서 정말 이런 큰 기쁨이 있느냐. 아주 큰 기쁨 중에 하나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긴 하지만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최근에는. 자,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즉, 자,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 즉 애완동물을 갖고 있는 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갖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라는 그러한 요청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A new study has claimed that keeping pets is a significant contributor to climate change. 자,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기후변화의 아주 주범이다. 뭐 쉽게 얘기하면 아주 많은 기여를 하는, 많은 원인 제공이 애완동물 키우는 데서 나온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The main culprit is found in the largely meat-based pet food of dogs and cats. 우리가 애완동물 종류가 많지만 특히 제일 많이 키우는 게 개 혹은 고양이잖아요. 그래서 주범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culprit이라는 건 무슨 범인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 main culprit이 이 climate change 주범이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굉장히 그 고기를 기반으로 하는 애완동물 음식, 특히 강아지와 고양이용,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The study published in the Journal Public Library of Science. 자, Public Library of Science라는 그 연구, 저널에 이제 그 이 연구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Asserts that, 아주 단호하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The result of acquiring such huge amounts of meat for the millions of pets in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그 수백 마리의 애완동물을 키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애완동물 많이 좋아하니까. 근데 이 애완동물을 위해서 많은 양의 고기가 또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거가 요구되는 것이죠. 이것이 the equivalent of over 30 million cars worth of carbon emissions. 자, 그런데 이 수백만 마리의 그 개나 고양이들의 어떤 사료, 그죠? 그들을 위한 고기, 뭐 고기를 대는 그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1,300만 대의 차량이라고 하네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1,300만 대의 차량에서 내뿜는 그런 카본 이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기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양에 맞먹는, 그죠? 그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메인 컬프릿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The author of the study, Professor Gregory Okin, also predicts the increasing demand for pets in rapidly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will exacerbate the situation. 자, 중국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연구의 저자인 그레고리 오킨 교수님께서는 또 예측하기를 지금 미국뿐 아니다. 미국은 이제 이미 그런 지가 오래됐고 항상 뭐 먼저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빠르게 성장하는 이 국가들, 예를 들면 중국과 같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 얼마나 또 애완동물 많이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요구가 이 상황, 이 climate change에 영향을 주는 이 펫의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키우는 애완동물로 이렇게 그들의 사료로 사용되는 이런 것 때문에 뿜어지는 이런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또 거기에서 어떤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은 훨씬 더 이제 악화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Unfortunately for dog and cat lovers,
물론 고양이와 강아지를 사랑하는 이 주인들에게는 좀 불행한 뉴스일 수도 있겠지만 he proposes that reducing the rate of dog and cat ownership perhaps in favor of other pets that offer similar health and emotional benefits would considerably reduce these impacts.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기를 그렇다고 애완동물 키우는 기쁨 뺏길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고양이나 그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그 비율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애완동물, 그죠? 하지만 유사한 다른 애완동물 키웠어요. 하지만 이거와 유사한 어떤 건강상 혹은 감정상의 혜택을 누릴 수 애완동물 키우면 정서적으로 도움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익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이 개나 고양이 이제 그 소유하는 걸 줄여가는 것이 아마 이러한 영향, these impacts가 뭘까요?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영향력을 아주 상당수 줄일 수 있는 그런 점이 될 것이다. 뭐 쉽게 얘기해서 개나 고양이 키우는 거 다시 생각해봐라. 그들의 사료, 그들의 고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출되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이산화가스량이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later. Bye.